아니 근데 고성포 쪽인데 어떻게 저 플랫폼을 하는지. 그냥 억지로. 그럼 지금은 올라가면은 무섭지 않습니까? 10m는 아직도 무서워요. 어, 그러니까. 네. 근데 10m에서 해야 되는 거죠? 네. 회전하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10m에서 등으로 이렇게 착 붙어서 여기 온몸이 이제 멍들고 숨도 못 쉬고 그냥 심하게 들어갈 때는 배, 다리 이렇게 싹 다 멍들어요. 수영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. 아니 그 저 우리 예주 양은 어떻게 다이빙을 시작하게 됐어요? 어릴 때부터 학원을 하루에 네다섯 개씩 다니다 보니까 아, 예. 그게 싫어서 이제 오빠 따라서 다이빙장에 갔는데 저는 이제 물 공포증도 있고 그래서 목욕탕도 잘 못 가고 아니 근데 어떻게 다이빙을? 한 번 뛰어내리니까 그때 그 쾌감이랑 뭐 이런 게 다 좋아서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욕심도 많고 이제 한 번 꽂히면 계속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원래는 그 학원을 그때 세 개, 네 개씩 다녔어요? 네 어떤 학원들을? 미술 학원도 다니고 발레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수학 학원, 영어 학원 이렇게 야 학원이란 학원은 다 다녔는데 결국은 다이빙으로 우리 지호 선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? 저는 아빠랑 옛날에 바닷가 많이 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그 옆에서 수영이랑 그 뛰어내리는 걸 많이 해가지고 시작했어요. 아빠 낚시 때문에 시작. 아 아버지가 낚시를 하시는데 아, 허기야 이제 낚시를 하려면 뭐 고기가 잘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, 무료한 시간을 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빙에 입문을 하게 된 건가요? 왜 형이 있는데 네. 형이 뛰어내리는 걸 좋아했어요. 그걸 보고 세 살 때 같이 뛰어내리더라고요. 아, 형은 다이빙 안 해요, 근데요? 네, 해요. 아, 형도 다이빙을 해요? 네. 아, 그렇구나. 아니 그 지호군은 중1 때 10m 종목에 도전한 게 무서워서 5개월 정도 다이빙을 좀 쉬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고민이 좀 많았었다고 그래요. 네. 5개월 정도 쉴 때 그만둘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. 아 왜요? 너무 무섭고 아프게 들어갈까 봐 못하게 까지고. 아 그러니까 야, 아프니까. 그럼 여기 이 상처도 좀 이 다이빙하다가 다친 아니 어릴 때 놀다가. 아 놀다가. 아 조셉 그건 좀. 토크를 이상하게 끌어내네. 아, 사연이 네. 영광의 상처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또.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? 전 아빠가 붙잡고 응원 많이 해줘가지고 아, 어떻게 좀 응원을 하셨습니까? 제일 무서워했던 게 그거 같아요. 형이 1학년 때 그렇게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. 아 다친 적이 있군요. 돌다가 배로 떨어졌어요. 10m에서 아 10m에서요? 예, 예, 돌다가. 10m에서 배로요? 예, 예. 그거를 5학년 때 보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5m에서 플랫폼 하는데 에이. 중학교 때부터는 10m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5m 차이가 극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애들이.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지호가 어릴 때 다이빙했던 영상을 많이 보내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해서 돌아오더라고요. 다이빙을 하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다는 그 생각. 오랜만에 10m 뛸 때 전 해보고 진짜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하려 했는데. 잘해가지고 뿌듯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전 요즘에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정도. 무서운 생각을 하면 그것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. 우리 그 예주 형은 혹시 그런 그만두고 싶었던 그 뭐 기억은 없어요? 옛날에 이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무서워.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당연한 거죠. 예. 두 선수에게는 진짜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 높이에 대한 그 공포와 아 그거는 정말 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. 아, 그럴 것 같아요. 예.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시기를 좀 예, 다 지나고 이렇게 또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예, 이렇게 뭐 메달도 많이 따는 진짜 우리 다이빙의 기대주들인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?
중학교 딱 입학하고부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. 저는 성격상 이제 욕심도 많고 승부욕도 강하고 그냥 내려가기에는 제가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뛰고는 싶은데 막상 서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못 하겠고 다이빙은 이제 단체전이 아니고 개인전이 위주다 보니까 라이벌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겨내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뛰어내렸을 때 쾌감 내가 이 종목을 성공하고 싶다라는 도전으로 했는데 또 성공을 하면 그때의 그 감정들이 엄청 벅차요. 아니 그 훈련도 정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아요. 지금 훈련은 어느 정도 합니까? 저희는 학교 끝나자마자 운동장을 간 다음에 운동 시간을 한 3, 4시간 정도. 3, 4시간 정도. 예정도 그 정도 됩니까? 네, 같이 항상. 아, 둘이 같이. 아, 그 지금 두 분이 친구잖아요. 네. 아, 그리고 두 분은 뭐 서로 좀 어떻습니까? 되게 좀 친하게 지내요? 네. 아, 서로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끝나고 뭐 음료수를 건네준다거나 수건을 건네준다. 아, 그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? 네. 아, 그냥 친하게 지내는 동료 정도. 아, 두 분이 또 서로 부르는 별명이 있다고 그러네요? 저희 둘 다 원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왜요? 생긴 게 원숭이라고. 아, 닮아가지고? 저는 얘 남자 원숭이라고 저는. 전 여자 원숭이. 아, 근데 이게 자꾸. 근데 이 두 분이 난 자꾸 그러고 싶지 않은데. 아니, 근데 진짜 두 분이 너무 친하죠? 아니, 그러니까 두 분이 사귀는 건 아니죠? 아, 절대. 절대 아니죠. 근데 왜 여자 원숭이, 남자 원숭이 뭐 이런 거 조금 약간 이것도 애칭 같고 왠지 느낌이 좀 그러네. 어, 아, 그러면 예주 형에게 지우고는 어떤 존재입니까? 얘예요? 네. 예. 친구. 친구? 네. 아, 우리 그 지우군에게 예주 형은? 저도 친구. 아, 그래요? 네. 왜요? 아니 그냥 조세 왜? 조세 왜? 아니, 둘이 친구라는데 왜? 두 분의 우정 영원히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